제 앨범 제목 뮤직 제 첫 앨범이고 뭐 못 들어보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15년 전에 낸 앨범입니다. 보면은 뭔가 되게 많은 향수에 잠기게 되죠. 좋아하는 운동이요? 저는 농구를 좋아하죠.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그러니까 한 94년도 정도 되겠죠. 그래도 어린 남자애들은 스포츠랑 같이 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좀 한국에서 메이저는 이제 축구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농구였죠. 크림이 오픈을 하셨다고 하길래 구경하러 왔고요. 그리고 구경하러 온 김에 제 신발들도 여기에 전시를 하러 왔고 저한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신발들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끼는 신발들이고 많은 분들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사연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뭐 이 신발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신발을 보면은 뭔가 되게 많은 좀 향수에 잠기게 되죠. 에어포스 리믹스 더 킥스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모델이고요. 21살이었던 제가 그 당시엔 저는 신발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어딜 가든 주구장창 신고 앨범 자켓 촬영할 때도 신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낡아서 버렸었죠. 값은 얼마 안 나가겠지만 거의 구할 수 없는 신발입니다. 다음 신발은 이거고 에어페니 3고요. 이제 앤퍼니 하더웨이가 신던 신발인데 이거는 15년도 한 5년 전에 냈던 One Night to Live라는 앨범의 그 부클릿 안에 보면은 이 신발을 이제 신고 있는 제가 나오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삶에서 저희 가족의 삶에서 가장 좀 힘든 시간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예. 그때 이제 이 신발이 담고 있는 어떤 저의 그 기억이나 추억이 있죠. 예. 마이클 조던의 사인이 담긴 에어조던 1이고 6년 전 정도에 이베이로 구했고요. 실제 이제 마이클 조던이 신는 사이즈의 사인을 받으신 거고 그래서 신발이 되게 크죠. 뭐 저도 잘 볼 일이 없어요. 그냥 집안 어딘가에 이렇게 짝 막혀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고 비교적 최근에 발매된 건데 에어맥스 97이고 미스치프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한 모델이고요. 이제 굉장히 기독교적인 컨셉이에요. 십자가와 예수가 있고요. 에어에 물이 들어있는데 요르단 강에서 가져온 물이라고 합니다. 성수라고 하네요. 저희 어머니가 천주교세요. 그래서 흥미로운데 일단 사실 아이디어가 좀 그래도 좀 골때리잖아요. 사실 되게 색깔이 이뻐요. 되게 심플하고 제가 좋아하는 게 시원한 느낌이죠. 뭐랄까 어느 정도 이제 컬러 매치나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신발 이렇게 평소에 많이 사놓고 이런 보라색 옷을 입어야겠다 하면은 이제 보라색이 들어간 신발을 신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사실 이건 제가 어제 받은 신발인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다모임 생각하시면서 만드셨고 그래서 이제 여기 84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저는 일단은 저희 집에 놀러 온 손님 중에 저랑 발 사이즈가 맞으면은 많이 나눠줘요. 신발이 다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사는 만큼 계속 줄여야 되고 그런 중고 그 카페 이런 데다가 신발 팔아본 적이 있고 한두 번 직거래도 해봤었고 심지어 아는 동생 만난 적도 있어요. 예, 연락한 지 되게 오래된 동생. 저는 항상 사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가장 최근에 샀던 게 뭐였는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저는 항상 찾아다니고 검색하고 이런 거 있네 하고 이제 사보려고 시도하고 항상 그러고 있죠. 사실 요즘에 이제 신발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가품의 그 확률이나 가품의 그 스펙트럼이랄까 가품의 종류도 너무나 다양해져서 신발 모으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한 일이거든요. 저도 가품을 사본 적이 있고 근데 환불 절차나 뭐 이런 것도 되게 까다롭고 한번 가품 걸리면 진짜 피곤해요. 하여튼 애초에 그런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죠. 프림에서 정품 인증을 검수를 해주시니까 그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서로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믿고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270 이거 800만 원에 이거 올라가네. 나이키죠. 네. 신발을 제일 많이 사왔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최정점의 브랜드였고 지금도 그렇고요. 이쁘고 다양한 신발들이 많이 나오죠. 에어조던이 제가 가장 신기를 좋아하고 또 모으기 좋아하는 브랜드니까 조던 브랜드랑 콜라보를 하고 싶죠. 에어조던과.